구경만 하자. 개새끼들 좀 어떻게 좀 해봐. 야! 아, 배 아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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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너. 아, 배 아파. 아, 배 아파. 베이비 딜. 베이비 일로 와. 아니, 구경만 하자고, 예. 예, 예, 예. 예. 예, 아우. 미친 년아. 구경만 좀 하자. 구경만 시켜주세요. 아, 뭐 왜 가져왔는데 그러면 내 어? 거야. 아니 구경 지랄한 거야. 왜? 야 개소리 좀 못 듣네. 아, 아 나가 나가.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아 지랄 아우 아 야, 너 지금 갈 거야. 씨발, 너 말리지 마. 너 이것도 내가 할게. 야, 너 물건 던져주지 마. 아니, 캐리야, 뭐. 뭐야, 방금 낀 거야, 뭐야? 켰어, 일로 와봐. 어머, 씨발, 넌 이거 용심쩍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맨 들어있어. 세배님. 뭐. 안녕하세요. 아니, 왔는데. 냄새가 막 씨발 잠옷에서 냄새가 씨발 예. 아니 저거 한번 써보자. 저희 풍자 언니가 나 선물 줬어요. 얘 얘는 걔들 좀 내보내봐. 어? 걔들 좀 내보내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어우 너는 무슨 나봐. 아 이거 눌리면 안 돼 언니 이렇게. 아, 야 아니 여기 징글징글하다 진짜. 아 빅스비는 나보라고. 됐잖아. 아, 왜 아파. 나 봐. 이거 어떻게 더 못 높여? 뭘? 어? 더 못 높여? 뭘? 야, 얘네 좀 어떻게 해봐. 너무 치고 나온다, 얘네. 아니, 이걸 이러고 들고 다녀. 에이, 씨발, 나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고. 아, 왜? 얘 근데 침대가 이렇게 축축하니? 뭘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얘 나 뭐니? 여기 좀 내리자. 이거 왜 이렇게 뻑뻑하니? 얘 미친년아 이걸 돌려야지. 얘 이거 너무 아이고 씨발년아 징글징글하다 진짜. 얘 어머, 뭐가 씨발년아 얘 이렇게 잘 움직이는 제 또라이 같은 년아 얘 뒤집어지지 뭐. 침대가 왜 이렇게 축축해? 어 뭔 소리 언니 집도 막 깨끗하진 않더만. 너 무슨 막 냄새나고 침대 축축하고 막 개새끼들 막 얘 보통 큰 게 아니야. 예. 아니 정아 네. 언니 거 그냥 구경만 시켜줘 그럼 여기 시청자 안돼 안돼 그럼 왜 가져왔어? 내 놈이야 씨발년아 딸 저러니까 쳐다봤지 사람들이 아 왜요? 아니 아까 사람들이 얘 근데 저기 옷이 눈깔이 너무 커졌다 얘 한방 예. 웃음을 짓그죠. 아니 이 언니 코젤이 내 대가리만 해 언니 한 번만 일어나 안돼 얘 엄마 대가리, 엄마 내 대가리 세 개 있는. 어머, 이 언니도 살짝 뽀샵이 있었네. 어? 방송할 때 좀 작아 보였는데. 얘 어머, 코가 없어. 진짜 크더라, 언니. 아니, 무슨 이런. 뭐래, 미드 대포동 미사일력. 예. 냄새가 많이 난다. 아, 저 옷 좀 한번 구경 좀 하러 갈게요. 언니야 단마저 얘 내 거 건들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아니 저 캐리 안에 못 들었어. 뭐? 캐리 안에. 내 시크릿이야. 왜 그거까지 궁금해? 아니 내가 짐을 못 챙긴 것까지 네가 뭐 그렇게 궁금해? 방송인으로 이렇게 보여줘. 어 수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 씹새끼야. 예. 예, 그걸 왜 찍어? 나 이거 갖다 놓을 거야. 예. 이거 한 번만 보여줘. 예. 너 개명 그런 거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마. 야. 내가 이제 이런 것도 좀 보기
진짜 좋아요. 아, 우리 언니가 또 쓸데없는 음양 오행. 뭐 지혜를 담은 거. 음양 오행에 지혜를 담은 건강 선물 세트 일년아. 한수유 판매원 같이 선물 설명해줘. 꽃게 배수. 여러분. 예. 보통 배수가 아니에요. 벌써 껴드릴게요. 예. 띠띠띠리띠. 어머 똥 나왔다. 리미. 개똥 좀 치워주면 안 돼요? 정말 개똥 쳐. 네. 음향. 야 웃지 마. 네네 엔진 레디 컷. 단단. 얘 웃지 마. 너 때린다 진짜. 음향 오해에 지혜를 담은 건강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산수유, 홍사, 헛개, 배수, 꿀물이. 한번 비춰주세요.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선글라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음향 오해. 얘 써 때린다. 이거 하고요. 어우 네. 여자는 또 네네. 두루마기보다는 미용 꽉 티슈가 괜찮을 것 같아서 또 꽉 티슈 선물을 했어요. 네. 아니 캐리어에는 뭘 가져오셨나요, 풍자 씨? 이거는 제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잠시만요, 뭘 가져간다 생각도 해요. 혹시 대린 건가요? 네, 좀 대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머. 개인적이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아 네. 어. 그 여기다 놓으세요. 아니 훔쳐갈까봐. 누가요? 괜찮아요? 아 어서 오세요. 아 네 어디죠 여기는? 여기는 네. 스튜디오입니다. 어머. 제가 어 방송인 같이 보세요. 어. 제가 지금도 어머. 뒤지 마세요. 네, 해주세요. 조용! 조용히 해, 이 새끼들아! 네. 지금, 저기, BJ, 신입 BJ, 네네네. 뜨는 BJ, 세이님, 스튜디오에 네. 지금 방문을 했고요. 어, 정말요? 정말, 이 집이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몰라요. 컴퓨터, 도라이바가 정말 여성스럽지 않은 분들. 어. 그리고요, 이 집 개가 얼마나 순한지를 또 보여주고. 다 뜯어먹은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고요. 어, 네네. 아이고, 얼마나 여성스럽다! 망치가. 너 애들 망치로 때리니? 왜 망치만 보면 애들. 얘도 때린다. 어, 정말. 네네. 여성스럽게 망치가 있고요. 네네. 아, 그거는 필이. 이거 전자담배인가요? 아니 전자담배 비리 난. 허이 가만히. 아니 이거 전자담배 아닌가요? 어머 사이즈가 딱 맞네요, 풍자 씨. 네. 아유. 어. 잠시만 절 찍어주셔. 아 네네네. 네. 가볼게요. 네 가보죠, 가보죠. 불은 끄죠. 전기세니까. 아우 이 집 개새끼는 왜 이렇게 지져? 야 새끼야. 개놈 새끼들. 풍자 씨. 네. 아이고 도라이바가 또 있고요 이 집 구석은 도대체 뭐라는 집 구석인지.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생입니다. 네네. 너무 여성스러워요 줄자까지.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저희 집 밖에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로. 밖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럼요 대리니까. 아, 아니 근데 시청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제가 밖에서부터 한번 데려볼게요. 저기 노크를 해주시고 들어와 주세요. 네네네. 알겠죠? 네네네. 제가 노크를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NG가 났는데요. 나가면 안 되겠어요. 그냥 예. 여기서. 오, 짬뽕 시켜 먹어. 예. 어, 네 안녕하세요 풍자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BJ 세이 씨 집 댁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신입 BJ 뜨는 BJ BJ 세이님의 집을 제가 네네.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 네네.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니 마이크. 네. 야.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들어오세요. 여러분. 네네. 아, 입구부터 설명해주세요. 화장실이 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지금 네네네. 이 집은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네네. 정말 위치는 정말 박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동대문의 다혜 동네를 보는 듯한 그런 오르막길이 맞는 집이었고요. 이걸 한번 비춰주세요.
BJ 세이님이 뭘 하시는지 50m의 휴지가 씨발 휴지가 지금 산을 이루고 있네요. 네 들어오세요. 편하게 들어오세요. 아 여기 화장실인가요? 근데 입구서부터 냄새가 이거 무슨 냄새인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네, 화장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스냅파가 지금 아니 스냅파가 한 100년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누래요 스냅파. 나 오고 좀 살 거. 스냅파가 한 100년이 된 것 같아요. 누렇고요 지금. 아 이거 문고리는 요즘 트렌드. 아 이거는 혹시 안에서 엄한 짓거리를 할까봐 뚫어놨어요. 아니 이게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들어오세요. 어. 지금 내 냄새를 잡기 위한 집에 네네. 나보다 오디오가 크면 어떡해요? 왜 울어요? 집에 다운이를 이렇게 네. 집에 개새끼를 두 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지금 입구서부터 썩은 내가 한참 나기 때문에 다운이 대용내가 이렇게 두터 아, 나보다 오디오가 크면 안 돼요. 아 네. 어? 다운이 아 근데 저 물 한 번만 틀어서 저 발 한 번 닦고 싶어요. 방송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아 물 한 번 더. 아 저 이 병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거를 지금. 아니 병기는 나발이고 옆에 뭐 이거 뭐예요? 돈벌레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아니 저 병기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같이 살았던 우주 대할멈 아시죠? 그게 뭐예요? 권혜리라고. 네네네. 그년이 뚝. 술 처먹고 뜯어버렸어요. 아유, 이 집에서는. 문거리. 이 집에서는 저 뚜껑 없는 게 뭐 이상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발에 물 한 번만. 저 BJ 세이님의. 아, 저거 아니야. 시크릿 뷰티. 뷰티 시크릿, 여러분. 아이고. 야. 사중면도날이네. 너 때린다, 진짜. 뷰티 시크릿, 여러분. BJ 세이의 뷰티 시크릿. 아니, 저 물 한 번만. 아니, 씨발, 야, 나 니가 말할 거면 니가 방송 켜. 나한테 이 십자락 떨지 말라고 그러고. 미친년 아니야. 오디오 겹치잖아, 이거나. 우선 BJ 쌤님이 발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세 종씩 읽겠습니다. 내가 사. 네. 아, 물 좀 잘 쌌어. 아, 물을 어디다 뿌려요, 아줌마. 아줌마 이제 나와요. 됐어요? 네네네. 아니, 오늘 화장실 소개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그래, 이건 뭔가요? 칫솔 세균이요. 아, 씨, 왜 집어서고 들어오는데, 아가리만 깨끗하면 뭐하니. 여러분, 이 다량이,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나와도 돼요, 라이터 같은 거는. 그래요? 아, 저 라이터로 말할 것 같으면, 저와 같이 사는 쑥대, 아, 그거는 종이로 된 그런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 그래? 이거 티슈로 된 샤프란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 쑥대가 일하던 데서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저 라이터와 대량의 컵도 사중 면도날을 받았어요. 내 거 아니라고, 그렇게 진짜. BJ 세이의 뷰티 시크릿, 사중 면도날.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가라지 치약인가요? 아니요, 저 같은 치약. 뭐 이런 게 다 있나요? 외국 치약 모르세요? 몰라요. 네. 페리오 아닌가요? 나오세요, 화장실에서. 아니, 화장실 왔다 끝났어요. 이건 뭐예요? 아, 그건 연수기인데요. 저거 틀면 물이 안 나와서 안 돼. 다달이 돈만 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무장갑도 한 짝밖에 없어요. 뭔가 아이고 여기다 나와라. 저 이제 화장실 방송 끝나고 아이고 더러워라. 공자님 언제 세 어머. 자 이제 네네네. 아, 아니 너무 가까워요. 아 그럼 빨리 가주세요. 아니 아, 멘트도 안 했는데 어딜 가. 어 몸이 큰데 어떻게 알았다. 어 죄송해요. 정말 너무 이뻐. 너무 조그맣게 네, 나와요. 이제 화장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네. 아 여기 있으면 얼굴 너무 껌해 보이니까 빨리 들어가시는 게 이뻐 보일 것 같아요. 멘트 할 거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서두르지 마. 앞서지 마. 네네네네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갈게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해우소까지 해우소. 아 그거는 개똥 저거거든요. 어. 아니 풍자님 너무 대리기 혼잣말 말하지 마시고 한 번씩 저한테 질문도 해주세요. 알겠어요. 아니 근데 질문할 게 마땅히 없어요 사실. 어 이거는 풍자님이 어머 나 똥 밟은 거 아니야? 어머 이거 뭐야? 나 똥 밟은 거 아니야 지금? 뭐해? 아 애들 밤이잖아 애들은 지금. 아, 네. 냉장고를 부탁해 네. 뭐 이런 건 없나요? 냉장고. 아니, 냉장고도 사실이야. 이거 너무 조그매가지고. 아 냉장고 근데 열면 헬게이트. 여러분 이거는 방송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씨발 냉장고가 아니라 이거. 야 동네 국밥집도 저렇게 안 넣어.
자, 이리 오세요. 네네네. 그리고 저거 오줌인가요? 뭐 불에 탄 건가요? 뭐야, 뭐야. 뭔가 이거요? 아,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옛날부터. 이 마루가 막 네. 탔던 거예요. 지금 막 다들 여기 월세는 내긴 하죠? 네. 아유. 2년, 이제 1년 넘고, 이제 2년 차다. 자, 이 지금, 그 흔한 인덕션조차 없고, 아유. 여러분, 정말이죠? 마이크를 제대로 대주세요. 정말 이 가스레인지는요. 네네네. 이 삼겹살 전문집에서 한 5년 이상 쓴 정도의 번호고요. 브루스타라고 하죠. 이건 뭔가요? 취미인가요? 폐 기름 모으는 취미인가요? 뭔가요? 아니요, 저 만두 튀겨 먹을 때 거기다 튀겨 먹어. 아유, 그래도요. 브루스타를 써도 와인잔은 있네요. 정말. 아, 저가 애주 가잖아요. 또 네. 애주 가면 브루스타. 네, 여기는요, 뭐 스트레이트 잠부터 지금. 아, 여기 이 공간에다가 네. 저가 네. 세이빠 해가지고 저기다가 이렇게. 아니, 개똥이나 먼저 치우세요. 아, 네네네. 있어요. 아이고, 뭐 사실. 네네. 볼 것도 없고요. 여기, 아, 네. 그럼 여기는 끝내도록 하죠. 정말. 여기 쑥대방을 한번 가볼까요? 아유, 쑥대방은 저기 지금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새해 방송국으로 갈까요? 스튜디오는 이따가 앞쓰지 마세요. 네네, 앞쓰지 않을게요. 네. 우선 네네네. DJ 세이님의 안방 네.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안방.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저게 에어컨인가요? 네네네. 여기 집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달 데도 없었고요. 제가요, 저거 약 10년 전에 이태원에서요. 알아요. 무보증 살 때. 예삐랑 같은 데다. 맞아요. 제가. 문나이트 건물. 예삐 옆집 살았잖아요. 월세 30인가 그랬다고. 아니, 무슨 소리예요? 45만 원이에요. 거기에 많은 젠더들과 네. 게이들이 살았잖아요. 그럼요. 거기는 성소수자 빌라였죠. LGBT 빌라. 그럼요. 305. 좀 이렇게 정상적인 게 있다 싶으면 뭔가 있더라고요. 네네. 자, 우선 이 BJ 세이님이 직업을 딱 알 수 있는. 이런 뭐 평범한 여자 집에 이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 있을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쇼복이니까요. 네, 그건 네 생각이고요. 네네네. 뭐 이런 거, 이거는 아, 그거는 저가 베트남 갔을 때 맞췄던 그거 마오자이뚱인가? 아니 근데 그...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요? 언니가 짧은 거예요. 아니 제 가슴 밑까지 오는데 이거 다리가 너무 긴데요. 이거는 원래 구두를 신고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저는 뭐 태국 무술이라도 그거 뭐죠?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 아, 네. 아오자이입니다. 네. 마오자이라고 있네요. 아오자이. 이거 돌리... 네네. 무사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이제. 네네. 소개를 해주세요. 아, 아빠 씨발! 아빠! 그리고 이제 네, 네. BJ 세이님의 BJ 세이님의 네. 아, 옆으로 이렇게 네.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 나오고 싶어요. BJ 세이님 아니 일로 앉아주시라고요. 화면을 자리 잡을 저는 거울에 나오시고 풍자님은 이쪽으로 좀 끝으로 더 가주세요. 저가 안 나오니까 네네네 됐네요. BJ 세이님의 화장대입니다, 여러분. 없고요. 야, 너 때린다. 아니, 화장품이 없어요. 아, 근데 왜 집어 던져요? 아이고. 정말, 저는 이 집에 이게 왜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많은 양이 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앞으로 혹시 똥 싸세요? 야, 너 미쳤다. 이 집에 왜 이게 있을까? 생리대가 왜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그거는. 라이너라고 하죠. 팬스 라이너. 일본에서 사온 거예요. 우리 BJ 세이님의 이름 가려드릴게요. 그 이효정인 거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저기 입 출금식 통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잠시만요, 풍자 씨. 자꾸 네. 라이너가 왜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가 라이너가 어디 있어요? 아, 저게 팬티 라이너거든요. 아, 저도 알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자꾸 왜 있냐고. 왜 그쪽만 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시청자분들이 왜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도 시냇물이 흘러요. 강은 아니더라도 졸졸졸졸졸졸 시냇물도 또랑, 흐르고. 또랑. 그래서 또랑이 흐르고. 그리고 한 번씩, 제 통장 검사하시는 거예요? 15만원 있는데 뭘 검사해요? 15만원 있는 아 저거는 저가 입출금하는 그 통장이 아니에요. 아 그리고 또 뭐랄까 뭔가 개불이 조개 속으로 들어와서 한 뭉태기를
갭을 물을 쫙 짜놓고 갔을 때 다음날 방지하기 위해서 저런 걸 하나씩 붙이고 자요. 안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갭의 물이 진주가 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니까요. 네. 화장품 제 클럽도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100개, 100개, 100개.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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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 닉네임이 뭐야? 세이 클럽이요. 그래요. 네, 제 팬. 고마워요, 클럽님. 제 화장대로 소개해줘요. 그거 파스예요. 동전 파스잖아요. 네네네. 저가 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요새 비도 오고. 정말. 시들떼기 없는 거고요. 줌인 할까요, 줌인? 네? 어머머. 별별 랭킹 1위에 뜨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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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네, 호이가 지금 자기 집이라고 기갈 싸움 중이에요. 네. 너 얘기 좀 하잖아. 자, 저 강아지와 사람의. 예, 넌 손님을 그딴 식으로 대하니, 외식공이? 개무시하고. 어머, 어머, 이게 웃긴다, 저거. 엄마한테로 오는 우리 호이의 센스가 네, 돋보였습니다. 자, 다시 소개. 네, 주민. 주민. 호이야, 가만히! 주민 한번 들어갈게요. 네, 주민 한번 들어와 주세요. 네, 뭐, 이거 뭐 별거 없어요. 막 다 이런 거 밖에 없고요. 너무 헤쳐놓네요, 네. 막. 이건 뭔가요? 손톱깎인가요? 네. 벼 씨부레 같은. 아, 그거 병 닦인데. 아, 어제 병을 내가 못 닦거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조화. 맥주 캔 따기와 손톱 깎기. 뭐야, 이게. 정말 뭐 여기는 의료통이네요, 의료통. 네네, 의료통이에요. 네, 의료통이고요. 혼자 언니 기갈 싸움 지셨어. 거기는. 네네. 이건 뭐예요? 아, 그거 저가 입에... 시청자분들한테 네. 사다 드리려고 저 일본 네. 방송 때. 저거 사온 건데요. 저도 하나 주세요. 풍자 씨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걸 어디다 넣으시는 거죠? 자, 이건 또 뭐죠? 그거 미니박스에서 샀던 제 섀도우인데 안 써요. 가지세요. 네. 이것도 쓰시나요? 아, 그거는 감사합니다. 저가 예, 너 그거 보세요. 얼마나 네. 많이 썼는지. 그거 산 지 2년이 넘어가요. 오퍼스 때 샀으니까 3년이 넘었네요. 이거 산 지. 피부병 걸리겠네요, 이거. 피부병이라니요. 그거 넣어주세요. 시슬리 새 거예요. 저기요. 네? 그거 가지세요. 감사합니다. 저 삼각대 저거 가질게요. 아, 삼각대가 그 정도로 비싼가 보죠? 아니, 제가 삼각대 드렸는데 왜 제 거를 그렇게 탐내세요? 그럼 이거 드릴게요. 뭔 개 같은 소리야, 씨발아! 아니, 빨리 집 설명을 해주세요. 자꾸 뒤지지 말고요. 아니, 집 설명하고 있다. 아유, 여러분 역시 여자의 집에는 화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또 딱 봐도 짝이 안 맞네요, 이제. 밤짱미잖아요. 저가 네. 카드가 진짜 많아요. 황금색 포카 카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보이면 안 되잖아. 뭐야, 뭐야. 아, 땡. 아니, 다 바꿔는 나와도 돼요. 피는 것만 안 나오면 되는 거 그것도 안 되잖아. 아니, 그게 나와도 된다니까요. 아, 이 집에 도려갈 게 진짜 많네요. 도려갈 게 많다고요? 이걸 도려가도 될까요? 도려가세요. 저 그거 안 피니까요. 이거 혹시 피는데 막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아, 실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보다가? 그건 개인의 몫이니까요. 저거 어떻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뭐, 이 집에는 사실 별거 없어요. 지금 BJ 세이님이 그거 저 선물 받은 거예요. 저희 아인 언니한테 선물 받았거든요. 페민이죠? 네네네.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나무. 없네요. 뭐, 볼게. 사실. 이 집은 뭐 손톱 깎기 이런 게 대부분이고 뭐 이런 귀여운 앵무새가 아 쏘리 내 또 귀가 싸움이 예 너 왜 그러니 말 좀 해봐 시앙이 진짜 그렇고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뭐가 밑에서 뭐가 흘러서 깜짝 근데 너무 지금 편하게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아, 풍자씨 얼굴 나오게 하라며. 여기 얼굴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렇고요. 여러분, 잠시만요. 뭐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우, 개떨, 씨발. 여러분, 이제 네. 스튜디오로 오세요. 네, 이번에 BJ, 설명을 해주셔야죠. BJ 세이님 스튜디오예요. 네네네, 가볼까요? 정말, 개똥 좀 빨리 치워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지금은 방송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애들을 못 들어오게 좀 네네네 호이! 일로와! 호이! 일로와! 근데 호이야 간식 줄게 사실... 아 잠깐만요 애들 간식 좀 줄게 뭐 마실래?
언니, 거기 문을 닫아버려.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근데 아까 전에 사실 스튜디오를 설명을 드려서 뭐 마땅히 설명 드릴 건 없어요. 근데 뭐 여성스럽게 망치, 드라이버 뭐 이 정도 있는 거. 정말 여성스럽네요. 근데 네, 정말 여성스럽고요. 이 원숭이는 도대체 아, 저 그거 리액션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뭔데요?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게 뭐예요? 있어요. 역캠들 해야 하는 거. 어, 그럼 저도 배워야겠네요. 역캠이니까. 나는 바나나. 바나나 파는 거 아니죠? 바나나 두 달러. 근데 너무 혼자 드시네요. 좀 주세요. BJ 약간 여성스럽죠? 농장 주인이 이젠 막 생과일 주스 짜서. 아, 언니 근데 저거 불 좀 꺼주세요. 태민이 거 건전지 나가니까요. 아, 이거요? 네네네. 건전지 얼마나 한다고 이거가지고 야박하게 보이네. 원래 그런 걸 아껴야죠. 작은 걸수록 아껴야 되는 법이니까. 얘 왜 안 나오니? 주스 다 먹었나 봐요. 맛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 언니, 저희가 다 이름을 저의 라인은 살짝 음료수처럼 짓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포카리고 건이가 2% 부족하고 언니한테 딱 어울려요. 아침에 주스, 오렌지. 지금 너무 상큼해 보여요. CF 한번 가시죠. CF 한번 가냐, 언니.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110명이요. 너 게스트 불러놓고 너무 뽑아먹는다, 지금. 아니, 내 방송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해. 근데 우리 뭐 이러고 노는 거를 아까 내가 너무 웃겨서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볼게요. 네네. 제가 여기서 하얀 천에서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BGM을 뭘로 깔까요? 그냥 알아서 시작해주세요. 샤라라 라라라 스타트. 샤라라 라라라 샤라라. 나 게스트 엔지 나 게스트 하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엔지 다시 해주세요. 네, 다시. 아니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아, 언니의 아니, 인생 음료수도 편하게 못 먹고 이거 이게 잘라서 언니 나중에 쓰세요. 샤라라 샤라라. 야, 야, 너 미쳤니? 너 진짜 때린다, 야. 아, 다음에 또. 언니 여기 붙었어. 여기. 여러분 정말 과즙이 뒤집어지게 나왔네요. 정말 보자마자 걸레질부터 저 진짜 집에 가고 싶어. 나 진짜 집에 가고 싶어. 에미야, 에미야 이거 지워놔야지. 얼굴에 나름 에미야. 야 이게 저... 아니 잠시만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쏟았는데 이게 왜 이래? 아! 야, 여기 오줌이 떤 거 아니야? 아이고 씨발 진짜. 나 요새 밥 먹느라 바빠 엄마. 개밥 씻는. 엄마 어디까지 뱉은 거야? 엄마. 여러분. 이건 엄마. 제가 음료수 쏟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엄마 그만해. 정말 이 집은 X입니다. 엄마. 그거 CF 다시 가자. 아유 저 그만 찍을게요. 아 네 그러면 여기 소개야 저로 가자. 여기 덥잖아. 뭐 가야 돼요? 네 일로 오세요. 담배 한 대 피고 가면 안 될까요? 똥이 늘은 것 같아요. 똥이 많이 늘었는데요? 일로 오세요 어머니. No. 야 이거 봐봐. 아 이거 핥은 거야 애들이. 어 언니네 집도 그렇게 안 깨끗하면서 또 혼자 정말, 여자야. 정말요. 제가 네, 이제 이거를 BJ를 네네. 띠리리리 리리 BJ를 규민킹님이 별풍선 5개를 선물했습니다. 규민킹님이 516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해요. 난 근데 지금 몇 명이 들어왔는지 95명. 채팅창 좀 한번 읽어봅시다. 풍자릴라. 여튼 너무 힘드네요. 아우 더워라. 아우 돈 좀 벌면 에어컨 좀 다세요. 저가 돈이 어딨어. 아우 지금 너무 덥네요. 이거랑 이렇게 해서 머리를 양갈래로 따오면 어울리듯이라고 하는데
누가요? 진짜 저 새끼 내가 진짜 저거 이, 이거 좀 미카엘레님 착하신 분이에요. 니한테 착하지. 나를 끝까지 병신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머리를 양갈래로 따라 그러는데 진짜 아니야 진짜 귀여우실 것 같아서 그러신 거죠. 그래요? 네. 그럼 또 한번 묶어볼까요? 또 네. 은근 귀여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요? 미카엘라님이 그걸 알아보신 거죠. 그래요? 그럼요. 그럼 한번 또 묶어볼게요. 아유. 귀엽다. 정말 나 이제 네 방송 안 나올 거야 씨발이야. 너무 귀엽죠 우리 언니. 인디안 소녀 같을 것 같아. 왜 인디언은 왜 못 듣는 거야?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인디언이 좋아. 이거 아 이거 그냥 안 돼도 돼. 저가 여기 앉을게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세요. 깔끔해요. 여자예요. 또 우리. 가만히 있어.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예, 이런 거 해줘야 돼. 너 엄마 때리지 말랬지? 이런 거 알지, 이거? 너 엄마 때리지 말랬지? 예, 이런 포즈가 예. 뒤집어진다니까. 너 엄마 때리지 말랬지? 지금 네 얼굴을 봐. 화장실 가자고. 제 클럽도님의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씨발. 할만하다, 이 방송이야. 아이고, 아이고. 예, 입술을 이렇게. 저는 미친년이 박예진 전혀. 뭐야? 아니 어제 고민 상담을 해줬어. 어? 그걸 어떻게 하니? 뭐를 그 어떻게? 호적 정정을 어떻게 하니? 그래서 말을 해줬지. 근데 그때부터 제 롤모델은 언니예요. 나한테 이러더니 내가 어제 그 다른 방을 놀러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자꾸 채팅 그 방송관에 쓸데없는 채팅을 계속 치고. 또 내 방에서는 막 계속 막 도배를 해 채팅으로. 18인데 젠더가 됐대. 올 수술을 다 했대. 대리지? 대리년 나가. 나가! 씨발. 야 씨, 너 채팅 쳤으니까 너 또 내보낼 거야 언니가. 알았어! 야 이 새끼야! 아주 무섭게 혼내줄 거야! 아주 혼이나 말. 야 씨발 놈아. 야 말리지 마 씨발. 딸 엄마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애기 흉내를 내셔야 했죠. 싫어요. 그래요? 별풍선 춘계를 선물했습니다. 하초코 팔림이 51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팬클럽가에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너 이걸로 애들 팬? 왜 이거만 보면 야! 그만! 그만! 남자예요? 아니 남자예요? 그만! 그만! 너 이 새끼들 그만!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그 새끼들아! 그만! 이 새끼들아!